이번 시간에는 제 2편 현대 문법 부분인데 언어와 국어입니다. 언어의 일반성 있죠? 자, 체킹. 뒤에 가면은 39쪽에 언어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냥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와요. 40쪽에 보면은 우리 국어의 이해 있죠? 그래서 국어의 특질을 봐야 되고요. 42쪽에 국어의 어휘, 45쪽에 국어의 순화입니다. 이 국어의 순화 부분이 일반적인 구급에 국가직, 지방직 안 나와요. 근데 이 국어의 순화 문제가 꼭 나오는 게 우리 또 군문문제. 그래서 잘 나오는 형태만 제가 골라가지고 이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언어의 특성 또는 언어의 일반성 나올 거예요. 그죠? 늘 나오는 것이 언어의 자유성. 해봤죠?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분절성. 이 정도. 자, 그 중에 언어의 자의성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이런 얘기거든요. 언어의 의미가 있고 언어의 형식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말 소리와 의미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할 것은 함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 봐요. 자, 그러니까 의미만 있고 형식, 이 형식은 말소리겠죠. 의미만 있고 형식이 없다든지 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으면 그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함정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임의적으로 맺어진 약속일 뿐이다. 그치? 임의적으로 맺어진 약속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론적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임의적이다 우연적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그렇지 자의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항상 자의성을 냈을 때 함정이 뭐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바로 이 필연적인 관계로 인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언어의 유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연성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근거를 내야 됩니다. 어? 근거 그러면 임의적으로 맺어질 약속일 뿐인 것이다. 그치? 그러니 의미와 말, 소리의 관계는 사회적 약속에 따라서 일대다. 일대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쌤이 자의성의 근거를 제시하실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자의성의 자, 근거라고 했을 때 자, 그 근거를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자,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의미는 하나인데 그 말, 소리가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약속에 따라서. 그럼 가장 넓은 의미의 자의성을 보겠어요. 비교를 하니까 예시가 우리나라 말과 다른 나라 말이 다르다. 그치? 이게 가장 넓은 의미의 자의성. 다음 두 번째 자의성은 우리나라 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옛날 말과 현대 말이 다르다. 약속이니까. 다음 세 번째 현대라면은 각 지역의 방언이 다르다. 그렇죠? 같은 우리 언어를 쓰고 있는데 전라도 말이 다르고 경상도 말이 다르고 강원도 말이 다르고 그치? 왜? 약속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 근거는 우리말에 네, 동음어와 유의어가 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5번을 보니까 의성어나 의태어의 경우에도 의미와 소리 사이에 항상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것이 뭐냐면 용어 천천히 합니다. 함정이 뭐예요? 음성. 상징어가 함정이에요. 음성 상징어는 네, 의성어나 의태어를 근데 이게 왜 함정일까요? 이 의성어 의태가 나왔을 때 예시가 자의성이 될 수도 있고 유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함정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각 나라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혹시 의성어나 의태어 경우에는 의미와 소리 사이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의가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말과 다른 나라 말의 차이를 묻는다면 그것은 자의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유연성입니다. 이거예요.